김희동 선생님, 어떤 노래를 주로 지으시나요?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노래들을 지어왔습니다. 네, 그동안 몇 곡 정도 지으셨나요? 300곡으로 된 노래책이 하나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습니다. 네, 요즘 열심히 하시는 작업이 있다고 하시던데 무엇인가요? 아, 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앨범인데 노래 짓기 시작한 지 20년 만에 내는 첫 번째 앨범으로 처음 만들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만 멋쪼록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첫 번째 내는 앨범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곡을 수록하게 되었나요?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계기가 된 것은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이번 가을부터 내년 입춘까지 전시회가 있습니다. 노래하는 땅. 거기서 전시될 곡이 10곡으로서 앨범을 싣게 되는데 주로 생태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곡들입니다. 달님에게 지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. 별빛 아이, 내 마음에도 별이 내려 등등이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앨범 발매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노래 한 자락 부탁드려도 될까요, 여기서? 별빛 아이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기대하는데 저 하늘 저 위에서 별이 내려온다면 여기 내려왔다면 누굴까 빛깔이 참 곱겠지 반짝반짝이겠지 맑게 빛이 날 거야 별처럼 이런 것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